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S타겟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우리 담당 PD님이 들어오셔서 네네. 어제 새벽에 시장을 실시간으로 본 결과 네.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두드러진 상승세가 보였다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뭐 도장도 다 찍었겠다. 나중에 땡겨서 쓸 돈을 네. 미리 좀 쓰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네. 분위기는 분명히 좋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제가 좀 약간 좀 과장할지 모르겠지만 2021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속도 그리고 폭의 차이일 뿐이죠. 하여튼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죠.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활동 재개의 흐름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방향성에서 주식도 보이고 환율도 보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배분도 보인다. 그 두 개만 그냥 머릿속에 딱 그냥 박으시면 그냥 게임은 전 좀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쨌건 S&P 500도 사상 최고가. 사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가 지금 좀 계속 이런 4일 연속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뭐 다우가 엄청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나스닥이 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만 시장은 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또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 이런 것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또 보면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갔던 금융주와 은행, 그 에너지는 약간 쉬었거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빨리 팔고 딴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많은 분위기고 그냥 쉬었다 가고 이런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소비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인 나이키의 주가도 엄청 잘 오르고 있어요. 나이키는 이제 네. 나이키가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 많이 갔고 올해 상대적으로 약간 덜 갔던 건데 네. 나이키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이번 주 유일한 관심 때문에 나이키인데 네. 나이키 이제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막 달려가는 분위기인데요. 큰 틀에서 제가 딱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최대의 그런 공항 통과객이 나왔거든요. TSA라는 게 나왔는데요. 어디 이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관련주도 올라가는 겁니다. 항공주도 올라가고 네. 본부장이 여러 번 말씀했던 제트 이런 ETF도 올라가고 이런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가면 어떻게 호텔에서 자야 되잖아요. 네. 호텔 쭉 올라가는 겁니다. 호텔 올라가는데 호텔을 가는데 가면 뭔가 또 차를 빌려 타고 가거나 중간에 배고프면 맥도날드 들리잖아요. 맥도날드 올라가는 겁니다. 맥도날드 가면 콜라도 마시잖아요. 펩시가 됐건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도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라스베가스 가건 어디 가면 왔다 갔다 보면 돈도 생겼으니 그 못 샀던 옷이라도 하나 사주자 하면 그러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거기 뭘 팔아요? 어디 가나 갭 있고 리바이스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올라가고 화장품 올라가고 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좀 명확한 판이다.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키 하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생각나는 게 여러분 두 분 뉴밸런스라는 주식 알죠? ND요. 아세요? 네, 근데 그게 상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 기업은. 네, 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뉴밸런스 브랜드가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 아세요? 김연아가 광고하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이 젊은 층에서 2030 세대들이 40까지 좀 이렇게 패션 안 되는 40까지 뉴밸런스 신발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막 프리미엄이 붙고 나이키처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친구가 그 대리점합니다. 아, 정말요? 뉴밸런스 한국에서? 네. 예, 따로 연락 드리도록 뉴발이 할게요. 그게 미국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 줄임말도 미국 아시나요? 제가 그래 지금 찾아봤거든요. 애슬레틱스 슈즈 주식회사에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전 그래서 이게 상장돼 있을까 싶어가지고 상장 안 돼 있고요. 뉴발란스라는 이름은 그렇게 그 약간 노화된 올드한 이름이고요. 요즘엔 뉴발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 조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비쌉니다 그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비싸요. 많이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어요. 비싸갖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 신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뉴발은 이미 인기가 끈 지 저는 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인기에 끌다가 최근에 다시 안 됐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 아. 그래서 나이키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산장이 됐으면은 볼까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네, TMI로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그룹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딴 브랜드가 하나도 안 돼. 그거 하나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온 김에 그것뿐만 아니죠. 작년에 한참 갔다가 올해 약간 쉬었던 거. 필라? 크록스 이런 거 다시 사상치고 겁니다, 오늘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좀 주식이 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어려울 게 뭐 있냐 생각 드는 거죠. 네. 이 금리가 사실 이제는 계속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냥 우선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금리가 살짝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자 여기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한국 시장 목요일날 새벽에 연준이 끝나거든요. 네. FOMC가 오늘 밤, 내일 밤 해서 그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어쨌든 뭔가 나올지에 대한 뭐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 이번에도 큰 틀에서 보면 변화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그냥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용 시장 불안하고 그 정도에서 그냥 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추세적으로 금리는 올라간다. 그냥 마음에 받아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니콜라 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으셨는데 니콜라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규모가 좀 크네요. 네. 니콜라 이제 저는 잘 모르고 본부장님 설명 중이시죠. 네. 제가요? 네. 어제부터 약간 제가 뭐 욕 먹죠. 뭐 니콜라 네. 아시겠지만 수소 전지차에 상당한 좀 매를 끌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동력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은 이제 또 그 트레이 밀턴의 성추행 관련 의혹까지 처음 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혹을 해소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주식을 또 팔았어요. 밀턴이 네. 팔면서 그걸 팔아갖고 본인의 별장을 구매하는 하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네요. 이번엔 또 1억 주를 또 추가 반영하면서 네. 다시 한번 또 자금을 모은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끝도 없다. 이거를 보고 보통 무슨 말 하냐면 밑빠진독에 물붓기다라는 얘기가 그쵸. 나올 정도까지 지금 많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16달러면 거의 저점이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디까지 빠질까 근데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락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밀턴이 보통 의혹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조금 뭐랄까 주주를 위해서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뿐입니다. 네. 이 니콜라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번에 최근 한 달 동안에 순매수 마니아 종목 탑 20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없을 만한 이유는 왜냐면 이미 물려 네, 너무 많이 물려있습니다. 이게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그렇죠. 거기 때문에 거의 한 8분의 1 토막 난 거기 때문에 네. 더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왜냐면 이건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력의 문제, 그 다음에 트레이 밀턴의 자체의 의욕이 많다 보니까 선뜻 못 사면 손이 안 가는 거죠. 사면 안 되죠. 예, 그냥 물려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앵커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되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는 교훈을 통해서라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17달러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뭐예요? 매출 0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거는 다 기업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그 니콜라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뭐 테슬라며 예, 아마존이며 한참 인기를 끌다가 네. 지금 또 스펙을 또 그 공매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일단은 제2, 제3의 뭔가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 보면 가장 핫한 게 여전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일관되게 하는 얘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기차는 메이커가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존 차들에. 네. 왜냐하면 기존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가 약간 돈만 있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단순하죠. 구조가 아주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더라도 만들 수도 있고. 배터리만 있어요. 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만. 그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이키에서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나이키 모양. 심지어는 나이키도 만들 수 있고 네.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LG전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관련 주주가 수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시장이 분명히 커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는 기력이 많은 꿈꾸는데 이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약간 객관적으로 썼지만 약간 비판적인 쓴 기사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 중간에 구글부터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밑에 X축이죠. X축이요. 1부터 10이 나오는데 매출이요. 빵에서부터 100억 달러 가는데 얼만큼 걸렸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딱 보시면 구글이 7년 반 걸렸어요. 매출이 하나에서 하나도 없다가 100억 달러 돌아라는데 네. 8년이 걸렸고요. 페이스북과 테슬라도 11년, 10년 반 정도 걸렸고요. 아마존은 거의 12년 걸렸어요. 매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요. 근데 지금 왼쪽에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점서로 나오는 거. 이게 뭔지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 회사인데 다 스펙으로 관련된 건데 전부 다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그 스펙으로 될 거 분류되는 기업들인데 맞습니다. 뭐 어라이벌도 있고 뭐 피스코도 있고 리 오토모비티브도 있고 아서 아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보세요. 2년이면 가겠다. 3년이면 가겠다. 5년이면 가겠다. 6년이면 가겠다고 다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스펙하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장밋빛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꾸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왜? 과거에 테슬라도 10년 걸리고 네. 물론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분명하죠. 커지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커지는데 과연 이 수많은 기업들이 다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UBS에서 지난주에 레포트를 냈는데 지금의 가장 큰 앞서가는 건 테슬라잖아요. 다음에 경쟁하는 거는 지금 저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스바겐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스바겐. 테슬라에 견주할수록 정말 갈 쫓아갈 수 있는 애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배터리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배터리 모터 솔직히 모터가 모터는요. 예전부터 여러분들 장난감도 모터 있죠. 여러분들 골프장 가면 카트 있죠. 다 모터거든요. 그럼 모터하고 배터리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한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거면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 기사의 논점은 너무 지금 장밋빛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들이 뭔지 모르겠죠.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스펙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네.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펙도 스펙이고 또 전기차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전까지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전 10년은 속도가 뭐 10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관련해서 전기차의 속도가 뭐 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 있기는 할 텐데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테슬라가 1등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삼성전자나 애플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휴대전화에서는 삼성전자가 선두주자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더 스마트폰에서 그렇죠. 인기를 그렇죠. 많이 끌고 있고 점유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이러면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지난주에 UBS가 갑자기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기능을 유지했지만 목표주가 많이 올라간 것은 네. 매뉴팩처링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소프트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소프트예요. 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에서 새로 누가 만든다 그러면 저라면 엔비디아 같은 거가 자동차, 전기차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죠. 딱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자동차 설비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고 공유 자동차가 되기 시작하면 맞아요. 내 자동차를 굳이 갖고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폴쉐 타고 다음 날은 BMW 타는 그런 거 월한대로 부르면 되는 거. 네, 맞아요. 신규 자동차 시장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언제 한번 저희 날 잡아서 자동차 관련된 산업 연관된 기업에 대한 좋습니다. 이야기를 쭉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꾸실 의향이 두 분 다 있으세요? 아, 저 이미 정해놨다니까요. 아, 그때 테슬라 말씀하셨고 본부장님도 바꾸시는 전기차 거 있어요? 전기차 해야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전기차로 할까 말까 엄청 고민 하다가 아직은 좀 약간 좀 도전하는 것 같아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바꿨어요. 하이브리드 그 좋죠. 하이브리드 예, 일단 전기차와 예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로 바꿨는데 이제 그 다음 차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속도에 맞춰서 물론 시장이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전기차가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특집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 뭘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포모를 위한 ETF입니다. 저희가 이제 ETF를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FOMO라는 키워드를 함께 배워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FOMO가 뭐죠? FOMO? FOMO가 네.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네. 놓친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 그러니까 주식 없는 예, 주식이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FOMO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뭐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받았는데 지금 먼 직접 분인데
그분은 주식할 상황이 아니고 네. 할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도 테슬라 주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웬만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웬만한 분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어쨌거나 주식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ETF인데 심볼도 포모입니다. 포모. 심볼도 포모라서 제가 보기에 뭐 여러분들 외우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포모는요. 콜라보레이티브 인베스먼 시리즈 트러스트에서 만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이 없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ETF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로 넘어가서 네. ETF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게 되면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주식들, 스펙, 기타, ETF, 파생상품, 변동성 상품,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ETF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엄청 위험하다 할 수도 있어요. 딱 들었을 때 키워드가 좀 약간 예, 다 들어가면 변동성, 파생, 레버리지 다 들어오면 다 들어오면 덜 위험한 거 아닌가? 아, 그냥 뭐 이렇게 많아지게? 위험한 거를 다 모아지니까 예, 너무 많아 많아졌으니까 위험한 걸 다 모아놨다기보다는 이게 포모라는 게 그거잖아요. 포모가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왕따다는 거거든.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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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모란 말이 워낙 있던 말이에요. 네. 아, 있던 말이죠. 네. 포모가 왕따다는 네. 것이 네. 이제 영어잖아요. 네. 포모란 말이 아, 저는 모든 영어를 다 미드 영화 보고 배우거든요. 포모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애들 있죠. 10대 드라마 이런 거 있죠. 10대 이런 데 보면 금요일 날 파티하는데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때나 포모 됐다는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들에 몰려다니는 거에 그걸 하는 게 만든 ETF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안 그런 개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주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라서 굉장히 빠르게 종목 교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잘 따라가면 스펙이든 아니면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잘 따라가면 수익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니 못 따라가면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버즈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포모는 왠지 이 시침볼 자체가 포모하면 우울해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우울해갖고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이 CEO가 굉장한 어떤 그런 뭐 가서 벅차는 그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같이 보시게 되면 네. 스펙이 있고 캐시우드 같은 뭐 캐시우드도 있고 게인스타까지 같이 있다. 여기가 다 있다는 거죠. 일반 투자라면 이런 걸 직접 묻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묶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타이밍을 잘 타면 좋은데 네. 못하면 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제자로 일단 파일을 시켰기 때문에 언제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곧 나올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ETF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아직은 상장된 ETF가 아니고요. 네, 언제 상장될지 정해져 있는 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시 일정이 나오고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또 뭔가요? 이거를 봐야 하는 이유는 수소에너지 관련된 ETF? 같은 시리즈인데 포모는 아니고요. 포모는 네. 아니고 저희가 혹시 저 Q&A 진행할 때 수소 관련한 ETF 물어본 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 드디어 수소에너지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이건 출시가 된 거고요. 예, 네. HDRO입니다. 3월 10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주가 혹시 어떤지 빠지지 않았을까 지금 좀? 어제는 네. 1.53달러 하락해서 28달러 선이고요. 네. 지금 뭐 이게 빠졌다고 보기 뭐, 약간 네. 애매하게 왜냐하면 이제 당일에는 보합 마감됐고 그 다음날 네. 주가가 좀 7%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횡보 그래서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돼가지고 예,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일단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수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관련 매출이 50% 이상이 나와야지만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온리 수소에 관련된 기업만 뽑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딱 좋은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5개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용보수 역시 0.3% 싸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수소에너지 좋은데 ETF 말고 개별 종목을 한번 사면 어떨까 해서 여기 포함된 종목을 보실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종목들은. 사실 여기 예. 그러니까 뭐 플러그 파워, 예. 퓨어셀 에너지, 그러니까 그냥 예. 단어로는 많이들 아는 예, 많이 나오는 건데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포함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탑10인데 탑10 종목이 이 비중의 14%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거 빡 본 다음에 개별 종목 투자하시려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 수소에 관심 있으시면은 ETF 투자하시면 권해드리겠고요. HRO 이름을 좀 HDRO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수소 관련된 ETF지만 니콜라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본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얼마 이상이죠? 50% 이상. 예. 니콜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기 연속 매출이 제로를 적자는 아니고요. 아니 매출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매출이 없고 예, 다 적자죠. 계속 잡아온 건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적자를 떠나서 매출 제로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네. 기업이 니콜라,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 좋아하시는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이 10원도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네. 요새 연속. 얘기가 약간 또 이렇게 좀 없는데. 아, 버진 어떻습니까? 갤럭틱은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네. 네. 대표 인물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참고하시면 그 버진이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버진 와인도 그 런던에서 상장하고 하여튼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에 관심이 많은데 버진 갤럭틱만큼 또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버진 오빗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저기도 외성으로 해서 그다 우주 우주 관련 건데 그게 이번에 또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게 이번에 그 역시 스펙으로 올해 안에 곧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마 그 관련된 질문이 나왔기 전에 말씀드리면 3월 29일인가요? 이게 드디어 이제 ARK에서 하는 그 스페이스 관련된 ETF가 나오는데 네. 그때 그런 것들이 움직일 거예요. 다만 제가 미리 정말 당부 또 당부드리지만 캐시 네. 그다 이번에 그거 관련한 인터뷰 하는 거더라도 10 to 20 years입니다. 10년에서 20년 보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많은 분들은 하루 이틀 보고 매매한다? 저는 3박 4일 쫓아가면서 말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전에 테슬라 이야기했을 때도 굉장히 긴 그러면. 기간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관련된 기업을 나는 먼저 뭐 함께 매수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정말 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이 유입돼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잘 팔 수 있는 분들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제가 ETF 준비하면서 네. 이제는 상상만 하면 모든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을 도와주는 ETF가 있으니까 네. 없는 게 없는 상황인데 이게 딱 보면 이제 추사가 나오면서 추사가 있는 건데 막 만드는 것 같아요. 막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관심 있으면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 ETF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려한 것만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닌가. 막 말로 화려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뭐 다 투자할 수 있다, 스펙도 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스파이를 이길 만한 ETF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나오지만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초보자에 맞는 거 ETF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봤던 그래도 ETF 중에서는 버즈가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ETF니까 그 하나만큼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즈가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버즈. 네, 버즈. 살아났죠, 완전히 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애정을 많이 갖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살짝 이렇게 쉬는 것 같더니 다시금 계속된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 ETF고요. 지금 상장한 지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한 8거래일 정도 됐는데 현재 주가는 25달러 선에서 네, 그렇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양봉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ETF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오릅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 버즈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탑 10 안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테슬라, 그리고 이 아래 보면 12에 넷플릭스도 있고요. 애플, 아마존,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스, 트위터, 페이스북, 포드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제 핫한 종목들이 네, 또 상위에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네요. 이런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하고 투자하실 거면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 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ETF 이제 핫한 걸 저희가 새로 나온 건 이제 방송 차원에서 소개해드리지만 네. 진짜로 ETF 매매는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통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2020년 말에 상장된 ETF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 말 기준? 네. 제가 한 400개가만 상장돼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네. 2019년보다 2022년에 상장된 ETF 수가 줄어들었어요. 조금이요. 상장 폐지된 거죠? 네. 신규 상장된 것보다 폐지된 게 더 많은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요. 1년을 유지하는 거 처음에 대비해서 1년 동안 유지되는 거가 90%밖에 안 됩니다. 10% 1년 안에 벌써 사라지는 거가 되겠고요. 7년 이상 유지되는 거가 50%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최소한 미국 기준으로 보면 5천만 달러 얘기하거든요. 5천만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거. AUM이요. 그래서 너무 조금 하고 새로 생긴 거나 이런 거 보면 버즈 같은 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냥 테마로 해서 쓱 그런 거는 여러분 진짜 물론 그 테마 헤드는 문제 없어요. 다 돌려주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약간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게 너무 작은 그런 ETF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확실하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튼튼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주간 경제지표 오늘도 딱히 밤에 발표되는 게 두 가지 있네요. 네, 일단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FOMC 미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 보시면 건설업체인 레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회사죠. 크로스스트라이크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크로스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그냥 결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어려운 기업입니다.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7일 동안 무료 체험 하시려고 그러면 방법을 잠깐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웅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가 보이시면 딱 보고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0.1% 수료가 없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꼭 강의 보시길 말씀을 두 번 드리고요. 네. 미국 주식 탐구생활 오늘은 얼타 뷰티 뭐라고 얼타 얼타 뷰티라고 하는 이제 최대 화장품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왜 젊은이한테 상을 받는지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건 사실 뭘 사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혹 시간 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주미 발굴 탐구생활 메뉴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보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고주얼 이 시간 USS탁의 이영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